오는 5월이면 영주시 함양동에 시립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영주시가 최근 이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 만여 권을 2억여 원에 들여 구매했는데 유령업체로 의심되는 곳과 계약을 체결해 지역 서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안동시는 지난 2020년 도서관 개관 당시 지역 서점 6곳에서 책을 구입했고 상주시도 지역 서점 3곳에서 책을 구입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5월 개관하는 영주시 함양동의 시립도서관. 최근 영주시는 전자입찰을 통해 안동의 한 도서업체에서 책 만여 권을 2억여 원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서업체를 가보니 문은 굳게 닫혔고 꽤 오래 장사를 하지 않은 듯 각종 미납 고지서가 입구에 한가득입니다. 그 전에는 문 열놓고 이렇게 써 영업했지. 김밥할 때는 했는데 그 책 그거 해놔놓고 동네 책 서점 해놔놓고는 문을 잘 안 지역 서점 업계는 이 업체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유령 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서점저연합회에서 2년마다 한국서점 편람을 발간하는데 경북에 있는 지역 서점은 한 160개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영업이 중단된 서점은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없는데 영주시 입찰에선 보유도서의 종류와 매장 면적 등의 엄격한 자격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의 확대로 갈수록 경영난에 허덕이는 동네 서점들은 공공도서 입찰이 사실상 유일한 숨통인데 영주시의 무성의한 입찰로 남은 활로마저 끊겼다고 허탈해합니다. 반면 몇 년 전 시립도서관을 개관한 안동시와 시립도서관 개관을 앞둔 상주시는 지역 매장 평수 20평 이상, 일반 교양도서 비율 20% 이상 등의 까다로운 입찰 조건을 통해 정체불명의 유령 서점 진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또 입찰 참가 자격을 해당 시군, 즉 안동이나 상주로만 제한하기 위해 입찰 액수를 1억 원 이하로 나눠서 분리발주했습니다. 그 결과 안동에선 동네 서점 6곳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고 상주에서도 서점 3곳이 각각 1억 원 이상의 적지 않은 매출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업무량이 늘어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추가되지만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지역 서점이 좀 더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 서점에 좀 맞추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대상자별 도서 목록을 작성을 열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저 이내에 이제 금액으로 우리 지역 서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경상북도는 2017년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를 통해 동네 서점 지원책 발굴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도 수년 전부터 공공기관의 도서 구입에 지역 서점 이용을 당부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아직 남의 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